안녕하세요.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9번째 라이브 서지 프리뷰입니다. 이번 프리뷰는요, 상당히 재밌습니다. 이 케이스가 임상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미싱된 치아는 없습니다. 그렇죠? 전치부 검 레드니스를 봤을 때는 좀 뭔가 여기에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요. 예, 자, 파노라마 상태입니다. 예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배려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많은 환자의 CC가 전치부입니다. 거의 루트 에펙스까지 배려 디펙이 진행되어 있고요. 캐나인도 거의 본이 다 없어져 있고요. 4번도 약간의 본만 남아있고 25번은 캐레스로 인해서 파절이 일어난 상태입니다. 물론 26번, 27번도 봐야 되고 37번도 봐야 되고 쭉 있지만 환자분이 우선적으로 전치부에 대한 치료를 먼저 요구하셨습니다.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상당히 평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인트라오랄 엑스레이입니다. 보시다시피 본 디펙이 좀 많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CBCT를 확인하는 순간에는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겁니다. 보시다시피 이것은 조셉 칸 클래스 4입니다. 부칼과 링괄 모두 본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.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띵니치 파트가 긴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앞쪽에 루트 라비알 본에서부터 띵니치에 띵니치를 이루고 있는 파트가 거의 한 10mm 정도에 이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전에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면 상당히 큰 오그멘테이션이 들어가야 되겠죠. 그렇게 오그멘테이션을 생각하면 역시 발치를 하고 인플라메이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또 번거로움이 또 있습니다. 여기서 전치부 1번 위치입니다.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호리병처럼 짤록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케이스를 어떻게 쉽고 빠르고 또 재미있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아리 임플란트를 사용해야 되겠죠. 그리고 템포러리 보철물이 수술 당일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. 100%는 늘 아니지만 지금의 본 덴시티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충분히 템포리제이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주 재미있는 케이스입니다.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